안녕. 차보다 되게 방이. 차 밀렸다. 우. 하고 있는 거지. 아휴, 이제 월 정리도 끝이구만. 잘 있어라. 난 간다. 짐 옮기기 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짐은 놓고 갑니다잉. 그래서 놓고 가려고 했는데 아직 작업이 심한가. 진짜 간다. 안녕. 아, 와이리 흐리노 흐리노. 그냥 얼른 가야 돼. 버스 놓칠라. 제주 시내로 왔다. 갑자기 도시도시한 곳으로 돌아오니까 뭔가 적응이 안 되네. 아무튼 저는 제주 시내로 다시 돌아왔고, 오늘은 에디징을 만나서 에디징이 또 만난 데를 데려가 준다고 하거든요. 무료 호커 센터를 데려가 준다고 한단다 얘가. 아, 저기 저긴가 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좀 돌아볼까? 아, 얼마만입니까? 어? 얼마만이야? 어, 처음이지. 3주인가?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잘 살고 있었는데. 열심히 살고 있었어. 생계 유지하면서, 그죠? 야, 이제 슬슬 또 날씨 맑아지려나 보다, 그죠? 약간 좀 개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 좋다. 이게 뭐야? 누가? 야, 이게 뭐야? 어디서 또 따라왔지? 아, 안녕. 야, 니도 같이 호커 센터 갈래? 아, 귀엽다. 아이고, 따라왔어요. 달팽이 따라왔어요. 얘 살아있나? 얘 죽은 거 아니야? 와, 대박. 애벌로 다시 돌아왔다. 야, 뭔가 간판도 싱가폴스러운데. 칠리크랩 맛있겠다. 칠리크랩이랑 이거 두 개 먹었었거든. 어떤가? 그냥 칠리크랩이랑 블랙페퍼. 어. 꽃빵튀김. 와우. 그 칠리크랩 이거 소스 있다 이거. 어. 여기에 꽃빵튀김 찍어 먹으면 좀 맛있어. 아, 진짜? 어, 진짜 맛있겠다. 칠리. 이따가 조금만 킬게요. 아, 네. 아, 네. 네. 이거는 어떻게 소주? 아, 네. 잘했어요. 어, 감사합니다. 찍어 드시고 네. 여유 꽃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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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네, 네. 감사합니다. 꽃이도 기대된다. 아직 꽃이 안 났다 이거. 아, 맞네. 어, 미쳤네. 아, 진짜 너무 오랜만이다. 비주얼은 어때? 똑같아? 비주얼 똑같습니다. 처음에 이거 딱 찍어 뭐야 찍어 먹었을 때 완전 신세계였는데. 와. 네. 맛있겠다. 약간 싱가포르식 양념 게장 같은 건가? 어, 어, 그러게. 와, 어. 비유가 아주 찰떡인데요. 어. 아, 나도 오랜만이라 가지고 이게 맛이. 맛있다. 맛있어? 맞아, 맞아. 아, 해장됩니까? 해장됩니까? 완전 갈비탕 같은 느낌인데. 맞아, 맞아. 맞다, 맞아. 야, 사태를 이렇게 준단 말이야. 싱가포르에서 봤던 것보다 뭔가 통통한 것 같다. 그래? 응. 맛있어. 빵이 어때요? 촉촉해요? 응. 겉바 속촉. 잘하네. 싱가포르식이지. 이래 찍어 먹는 거. 날씨 좋다. 바람 장난 아니고. 와, 내가 여기로 오다니. 와. 나 진짜 못 오게 될 줄 알았거든. 아, 좀 그림이 안 좋긴 하네. 와. 좋다, 예쁘다.
갑자기 왜 저러고 있는 거지? 일어서세요, 빨리. 마지막 숙소인데 이거 생각보다 되게 방이 넓다잉. 완전 원룸인데? 아니 사실 좀 평점 보고 걱정하기는 했는데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지금은 밥 먹으러 다시 동문시장 가고 있습니다. 되게 정신없네. 얼른 또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녁부터 차를 빌려가지고 그 픽업하러 가야 된다. 흑돼지 구이인 가무식갱인가 아무튼 9,000원인데 좀 비싼 감이 없잖아 했지만 아무튼 부추 얘랑 같이 먹어야 되네. 맛있. 유후 차 빌렸다우. 안녕. 야, 씨. 제주 한 달 살이 하면서 처음 빌렸다, 차를. 가볼까요? 아싸. 날씨 맑다. 오늘 열심히 달려보입시다. 오늘은 한라산 탑니다. 네. 저번에는 성판화 코스를 탔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좀 빡센 코스를 한번 정복을 해볼까 하고 관음사 코스로 신청을 했고 사실은 내가 제로 포인트를 하려고 했어. 제로 포인트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신청 절차라고 해야 되나? 뭐 여행자 보험도 들어야 되고 그런 뭐 시킹이 기타 등등 막 그런 얽히고 설켜가지고 결국에는 제로 포인트는 못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관음사 코스를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는 한 달 살기 시리즈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카페 달력! 카페 달력을 간 적이 있어요. 3일 연속으로 갔더만 사장님이랑 친해져가지고 좀 있으면은 부산 간다 애가 그래서 막 그거 제 스토리 보시고 가기 전에 한번 얼굴 봐요 해가지고 아마 산 타고 나서 바로 고내폭으로 가서 한 사발이 할 예정입니다. 네, 그 이후에는 모르겠다. 일단 좀 가가지고 달력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 미니 미니 많이 먹어. 아 근데 저 조금 맛있을 것 같다. 드디어 시작입니다, 여러분. 관음사 코스 겁나 빡세다. 시작은 뭐 성판화랑 비슷한 것 같은데 과연 제가 정각 9시부터 등산을 시작을 했는데 도착하면 몇 시가 될지. 계단이 많다 여기는. 초반부터 성판화는 되게 완만했는데. 와, 지금도 빡세는데 빨간 구간 얼마나 더 빡세다는 거야. 와우. 계단 실화가 와 미쳤네. 와, 아씨 미친 거야, 씨.
어쩐지. 정혜디, 니는 내가 관음사 간다고 했을 때 말렸어야 됐어. 아, 옛날. 1300. 1300이면 얼마나 더 가야 된다는 거지? 5,600 더 가야 되나? 와, 계단이 끝도 없네. 야, 씨, 천국의 계단. 따로 찾을 필요 없다. 관음사로 오세요, 여러분. 이제 여기만 지나면 금방이다. 아, 근데 안개가 또 못 보는 거 아이가, 이번에도. 겁나 빡세긴 한데 되게 이쁘네. 뭔가 요정의 숲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 와, 제주 시내에는 생각보다 언덕이 많네. 로컬들이 많이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 안녕하세요. 귀엽게 생겼네. 야씨, 가성비 미친 것 같은데. 오구리 정식 시켰습니다. 오구리 정식.
야, 씨. 맛있어, 맛있어. 오늘도 차를 빌리러 갑니다. 오늘은 소카. 5시간? 5시간만 짧게 빌리려고 하는데 막바지라고 지금 돈 지랄을 아주. 그래서 차를 빌려서 어디를 갈 것이냐. 인스타 DM으로 그 뭐지? 휴에리? 휴에리 무슨 수국축제 멋있갱이가 있는데 그쪽에서 제 피드가 마음에 든다고 사진 찍어서 올려주세요 라고 뭐 간단하게 말해서 협찬입니다. 네, 인스타 협찬이 들어와가지고 드라이브도 하고 싶겠다, 사진도 남기면 나쁘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급하게 가고 있다는 거. 아 근데 배고프다. 귀찮아가지고 밥을 안 먹었거든요. 아. 버스 타야 되는 버스. 근데 뭔가 내용물이 부실한 것 같은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104학 예헤. 나랑 아주 찰떡인 모닝으로 골라봤습니다. 목적지로 출발하기 전에 꼭 해야 할 것. 블루투스 연결. 54분 걸린다고 하네. 1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스테이지스 키스. 야 이거 내가 이 안개를 뚫고 수국 축제를 가겠다고. 씨 미치겠네. 와우 안개. 와우. 공원 입장 및 관람 중에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없는데? 와 이쁘다. 비 오는 날도 뭔가 운치가 있네. 색깔 이쁘다. 비가 와가지고 저 앉을 수 있겠나? 우리 엄마 데리고 오면 되게 좋아할 것 같다. 여기가 찐이네. 몇 장은 건지겠지. 오잉 비 그쳤네. 일단 숙소 들어가서 재정비 좀 하고 나서 동문시장 가려고 합니다. 결국 배달시켰습니다. 동문시장까지 가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피곤해서 그냥. 헤헤. 넘나 영롱한 것. 오랜만이요. 바탕이 돼야죠. 그랬던 적 있어요? 정말 애정이 안 가서 좀 이름 왜 안 다물고 말자. 아 알겠네. 맛있겠다. 존맛이야 존맛. 던지는지 이제 알겠네. 마지막 마카롱. 제 15,000원 나왔고. 액션 아니야? 맞아요. 부산 가기 싫음. 우와 날씨 너무 좋은 거 아닌겨. 내 가는데 이야 진짜 마지막이네. 잘 있어라. 난 간다. 진짜 간다고. 나 떠나는데 날씨 너무 좋은 거 아이가. 에효. 우와 바다당. 마지막 제주 바다야. 당분간은 안녕이네 얘도. I don't wanna be loved by you. Be loved by you. I don't need to be hurt or rescued, not by you. 나도 간다고 저렇게. 제주.
제주도에서 마지막 기네. 말도 아니다. 마지막 기라니. 신분증 줘야 되는데 카드 줬다. 씨. 아, 저 팔려. 아, 이 비행기. 거의 3시 비행기긴 한데. 소사. 아하. 아, 맞다. 다 뽑아놓고 왔지. 저 잘 있네. 아, 대단하다.